하나님의 계획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계획, 왜 아담이 범죄하게 했느냐, 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어서 그것을 하와가 먹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계명에 중요한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 정녕 죽으리라. 주님은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싶으셨냐 하면 죽는 것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죽는다는 의미가 우리가 육체가 끝났을 때 죽는 거가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죽는 육체의 죽음을 초점으로 맞춰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어떠한 것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의 차이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어떠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가르쳐주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자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거죠. 주님이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어요? 육체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 육체는 썩을 육체라는 거예요. 이 육체에 맞춰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이 어떤 고통이 있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담이 범죄하도록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첫 번째 그에게 일어난 일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받아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따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은 저들이 그것을 먹고 난 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 22절부터 23절, 창세기 3장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어 쫓으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거야. 선악을 아는 일. 선과악은 생명과 사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과 사망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것을 아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중 하나같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선악을 아는 일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알게 되어서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도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생명과 사망을 경험하는 자가 된 거예요. 생명과 사망을 경험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 생명과 사망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우리 육체의 삶인 거예요. 이 육체의 삶이 사는 게 뭔지 비오스 생명을 통해서 그리고 죽음이 뭔지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경험한 거냐면 영적인 생명과 사망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영적인 생명과 사망을 경험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망 권세를 경험해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 말이죠. 사망 권세 아래 놓여서 사망 권세가 어떤 것인가 경험하는 삶이 뭐예요? 저주와 사망에 처해지는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육체적인 생명과 사망을 경험했지만 또한 동시에 영적인 생명과 사망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화염검을 둘러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인의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죄인의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아닌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죄인의 상태에서 우리를 벗어내는 길을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 저주가 바로 아담에게 들어왔고 하와에게도 들어왔는데 아담에게 임한 저주와 하와에게 임한 저주를 보니까 창세기 3장
17절로부터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댈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이 땅에서 지음을 받은 육적인 생명의 상태를 가진 아담. 이제는 흙이에요. 흙의 사람. 육체의 사람.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삶은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무리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해도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는 엉겅퀴와 가시덤불 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여기에 뭐가 없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복이라는 게 없는 상태. 열심히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도 육체로는 얻을 수 없는 것 뭘 말하고 있어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평강. 안식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에는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의 사람에게는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기쁨이나 평강이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없게끔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땅 가운데서 물론 돈을 번 사람들은 누리는 삶을 살고 뭔가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누리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서부터 온 복이에요? 사망의 권세로부터 온 복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부자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추구하고 누구를 따라가게 됐냐면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어요. 그들은 양을 치고 사는 유목민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됐어요.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풍요의 신. 우리 가인과 아벨을 기억하시죠? 자,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쳐서 그 양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것에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그 안에 숨겨진 의미는 가나안 땅에서 추수되어진 농사진 이것은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이스라엘의 유목민의 그 양의 제사를 받으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은 뭐죠? 에스겔서 16장에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근본은 가나안 아모리 족속이요 너희 아버지는 아모리 족속이요. 에스겔서 16장 3절 말씀이에요. 아비가 아모리 족속이요 어미는 헷 족속이라. 우리의 근본이 죄인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 족속을 말해요. 가나안 땅의 족속이 무엇을 말하냐 그냥 가나안이라는 어떤 나라의 땅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근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근본인 아담에게서부터 내가 태어날 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써 그 죄가 나한테 들어와서 나에게서 대를 이어서 전부 다 죄인이 돼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어져서 모두가 다 죄인이 되어져서 근본 죄인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내가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그래서 죄 중에 탄생되었다라고 말한 다윗의 고백처럼. 그래서 너의 근본은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근본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근본은 가나안인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아무리 근본 죄인인 자가 농사를 짓고 그리고 뭔가 풍요해서 곡식을 잘 얻어서 풍요한 삶을 누리면서 거기서 걷어진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뭔가 열심히 노력으로 경작을 해서 노력을 해서 얻어진 물질을 하나님 앞에 육체적으로 드려도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은 뭘 받으시냐는 거예요. 약속을 가진 자의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가진 자.
아벨의 피가 땅에 흘렸어도 땅에서 신원한다는 얘기는 아벨의 흘린 피는 무슨 피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린 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은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비록 그가 양을 치는 유목민의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약속을 가졌어요. 약속의 민족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가지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약속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있어요. 열심히 드릴 수 있어요. 열심을 드리지만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영적인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담겨진 의미는 가나안 족속이 농사짓고 추수한 것을 바알에게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아벨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가진 자의 제사만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할 때 내 안에는 반드시 예수의 피를 가진 자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서 그 예수님으로 드린 것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봉사도, 내가 드리는 예배도, 내가 드리는 헌금도 다 예수님이 있는 자가, 예수님이 감사해서 드릴 때 받으세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세상에서 더럽게 벌어진 거기 때문에 안 받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언약을 가진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선 누추하고 가치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마음을 담아서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마치 정말 사람들이 다 세상이 인정하는 것 같이 좋은 잡을 통해서 얻어진 물질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을 아무리 많은 재산을 드려도 받지 않으세요. 그것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두 가지를 놓고 한 말이고, 바리새인의 헌물과 과부 두 렙돈의 헌물에 대해서 얘기한 것과 다 연관이 됩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약속이 있느냐,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에서 끊어진 이것이 엄청난 것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저주라는 것을 경험케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이 없는 자가 되어진다면 결코 우리의 삶에 평강이나 안식이나 기쁨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세상의 쾌락으로 인해서 즐거울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좋은 콘도에 가서 리조트에서 즐길 수도 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럭셔리한 삶을 살면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즐길 수 있겠지만 그 기쁨은 잠깐이에요. 기쁨이 계속 우리 안에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 이 안에서 기쁨과 감동이 솟아나면 그 기쁨은 나로 하여금 천하를 얻은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아무리 보이는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안식이 되어지면 늘 평안해요. 늘 안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제7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제7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요즘은 또 뭐 주일도 그건 가짜다. 다른 사람이 만든 거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켜져야 된다. 교회에서도 요새 안식일, 사바스 해가지고 그 날에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 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가지 마세요. 성령으로 시작한 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육체로 가는 것은 뭔가 어떤 것들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안식을 주신 것은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이 오직 생명이 있으신 주 안에만,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의 안식일이 되어진 의미는 창세기 1장의 그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시작과 마침의 끝을 말하고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인 걸.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 영광을 빛으로 표현한 거예요. 독사,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빛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지지만, 생명에서부터 끊어져서 사망 권세 아래 놓인 자에게는
영광도 없고 빛도 없고 여기는 뭐만 있어요? 어둠. 영적으로 어둠이 표현하는 건 저주와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얻었어도 그 돈은 한순간에 엎어질 수 있어요. 부를 아무리 누렸어도 그 한순간에 뒤집어지면 다 잃어버립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싶은 건 신명기 30장에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두느니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그만큼 생명을 택하고 생명 안에 있어야지만 이 모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누릴 수 있고 그분 안에만 이 생명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기 때문에 순종을 떠날 자는 그 계명을 떠나서는 이것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걸 준 게 아니라 한 계명을 준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 한 번만이 주권자인 거. 그분 한 번만이 나의 구원이고 그분 한 번만이 나의 주가 될 수 있고 그분 한 번만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한 그 순간에 그것을 먹음으로 해서 그걸 먹으면 내가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아니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건 네가 주인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아담을 창조할 때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사람은 생기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자지 스스로 생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기,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겼을 때 죄의 결과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된 것처럼 생명과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졌고 그 사망 안에서 놓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땅은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고 내가 무엇을 해도 땀을 흘려야 겨우 먹게 되어지는 이 말은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내가 노력한 만큼의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는 열심히 땅에서 땀 흘리며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것은 노력해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고 그러다가 그냥 죽을 뿐이라는 거예요. 말씀하고 싶은 거는 육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이 있죠?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땅에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이 것은 썩을 양식이에요. 이 썩을 양식은 땀을 흘려서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는 곳에서 혹시 뭔가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언젠가 끝이 나는 양식. 아무리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거.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이 땅을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썩지 않을 양식은 진정한 생명을 얻을 양식.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모기 때문에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헌나가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니까 생명나무를 못 먹게끔 딱 화염검으로 둘러 진쳐버렸어요. 누구도 이거를 얻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것은 이 사망의 몸으로 영원히 살까봐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를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뿐이에요. 그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이 생명나무에서 생명 실과를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그 저주 가운데 고통하고 고통하고 이걸 허락하신 이유는 그 고통 속에서 결국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주여 나를 살리소서. 주여 내가 도무지 살 수가 없나이다. 시편 107편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107편 10절 11절 10절 11절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됐죠. 그가 저주 가운데 놓인 것을 여기서는 공고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유 나는 뭐 이래 저래 입으로 말을 뱉으시죠.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인 말 뱉을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얽매여요. 영적으로 보시면은 촥 매입니다. 그 말 한마디 떨어지기가 무섭게 매여요. 아유 나는 안 돼 뭐 이거 못해. 그러면 그 못해가 여기 딱 뭐예요. 안 될 거야 묶어요. 스스로 입에서 말을 부정적인 말을 뱉어서 다 묶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곤고와 쇠사슬의 묶임이 그건 어디서 온 거예요? 저주에서 온 거예요. 주님이 이 저주를 다 풀어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모든 저주를 다 풀어주셨는데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죄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말을 입에서 뱉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는데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걸 가지고 내가 못해 안 돼 나는 이래 저래 하면서 전부 부정적인 말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으면 그 묶음이 이 저주가 힘을 발해요. 그대로 됩니다. 입의 말 잘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내 입이 네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한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내 말로 딱 명령한 그 순간에 나가 하면 금방 나가요. 악하고 더러운 게 와서 나를 저기 하려고 하다가도 예수 이름 안에 따라가 그러면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웅장하고 두려운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그러면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 안에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이름을 명령한 그 순간에 걔는 떠나요. 그런데 내가 막 무서웠고 두려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두렵고 무서워요.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럼 뭐예요?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데 이건 사망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러다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나 뭐 하면 어떡하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딱 그런 순간에 어떻게 되죠? 사망의 권세가 그래 너 그러다가 죽을 거야. 점점 두려움이 더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어디서 생겨요? 점점 부정적인 생각이 어떤 스트레스가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미 사망 권세가 그에게 임하였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기질 못한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은 분명히 살려주셨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자살한 사람 절대 구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한 사람도 가봐야 안 돼. 구원 받았을지 안 될지. 아니요. 생명을 포기했기 때문에 절대 구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준비한 사건이 어마어마한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포기한 자에게는 절대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용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서 우리에게 준 생명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저주 가운데 놓인 자야. 이것을 신학적인 죄론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그렇게 답이 나오죠. 그런데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어요. 지존자의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아니하는 게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가는 동안에 범죄하죠. 뭘 범죄해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 많은 60만 대군 그게 남 20세 넘은 사람만 60만인지 다 합치면 한 200만 대군이 되는 사람의 식탁을 준비하랴.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시험했다고 말해요. 시편 78편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분명히 약속하셔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건져서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적과 꿀은 땅으로 인도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했어요. 그들은 약속을 가지고 행군하는 거였고 약속의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식탁을 내시겠느냐? 아, 우리가 저 애굽에 부추를 먹었으면, 고기를 먹었으면 이 만나, 아우 싫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지금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아유, 어떻게 말씀만 먹고 살아. 세상도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주님이 세상도 즐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세상도 즐기면서 예수님도 잘 믿으면 되잖아. 제가 그랬어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 버리기 싫어가지고 양다리 걸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혼났지만 정말 주님이 왜 이 저주를 가르쳐줬냐면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놓인 이 삶이 얼마나 공고하고 힘든지를 알게 하셔서 바로 이 시편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 앞에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말씀 우리 봉독해 보겠어요.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줘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더라. 이 저주 가운데 놓여 있고 그들을 어떻게 하고자?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 않아서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왔구나.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겸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어떤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음이 없었나이다. 주여 내가 아버지의 그 뜻을 멸시했고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했나이다. 믿지 않은 게 말씀을 거역한 거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면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다 주셨어요. 그들 마음을 고통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으니까 13절 말씀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구원이시여. 이스라엘이 그래서 맨날 범죄하고 여호와 우리를 도우소서. 그러면 누굴 보내요? 사사 한 사람을 딱 보내. 그럼 사사가 있는 동안은 말 듣고도 이렇게 잘 살다가 또 사사가 죽으면 또 범죄해. 그러면 또 여호와여 나를 부르소서. 그러면 또 사사가 또 오고 그 삶을 반복하는 게 기록이 돼 있죠. 우리가 그래요. 그냥 뭔가 조금 잘 되면 그때 느슨해져가지고 예수님 별로 안 찾아요. 그러다가 조금 힘들면 예수님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예수님 찾아. 그래서 그 근심 중에서 공고한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땅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 우리의 육체의 삶은 바로 이 저주를 통해서 육체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저주 가운데 있단다. 이 저주는 너에게 평안을 줄 수 없어, 안식을 줄 수 없어. 오직 나만이 너에게 생명을 주는, 나만이 너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줄 수 있다나. 그래서 너는 나를 찾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흑암과 사망의 권세를 다 끊으셨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이렇게 자유하고 계신지요? 메인 거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분노가 있어요. 용서하지 못함이 있어요. 상처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게 메여 있는 거예요. 다 풀어내셔야 돼요. 육체의 어떤 질병만 묶임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냐면 영적인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영은 살아났죠. 그런데 혼적인 부분에 감정적인 의식 속에서 메여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감정의 의식 속에서 상처 속에서 지나간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나를 묶고 있는 매임이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리고 나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수치감 거절감 또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낮게 여기는 낮은 자존감 그리고 어떤 사건 때문에 일어난 상처들 그 상처 때문에 계속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거 우린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거 맞으십니까? 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 죄와 저주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나 곧 나는 여호와
구원자이기 때문에 너의 모든 허물과 너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버리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로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나는 자꾸 기억해. 나는 자꾸 옛날에 내가 이랬었어. 그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아프고 내 스스로가 나를 찢어요. 나를 그냥 얽어매요. 그리고 그것 속에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해. 이건요 그냥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묶여있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묶여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 이거 묶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끊어냈는데 주님은 다 끊어내셨습니다. 기억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만 하면 돼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만 찾으시면 돼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다 내어 쫓으시고 그 모든 결박을 끊어내야 돼요. 이 안에 있는 감정적인 것들은 전부 영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치, 낮은 자존감, 거절감, 용서 못함, 분노, 미움, 원망, 또 다른 많은 것들이 있죠. 감정적인 부분들이요. 시기, 질투, 교만, 우울한 거 영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결박해서 네, 치시고 그 모든 과거에 기억나는 상처들은 다 예수님 앞에 다 드리세요. 그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롭게 된 자라는 거를 하는 게 그게 바로 내적 치유예요. 새 사람이 됩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내적 치유를 공부를 하시는데 공부만 해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적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그 일을 행할 때는 완전 딴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을 받고 그 평강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이걸 향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속으면 안 돼요. 이거는 나하고는 이제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끊으셨어요. 믿으십니까?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찾아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고. 내 이름을 찾으라고. 내가 이미 이 모든 열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놨기 때문에 내가 여길 들어갈 수 있는데 필요한 건 예수님의 피뿐이에요. 예수님의 피, 그것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나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거를 받아 먹으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라고 여기 주님이 여기 나와서 외치시고 여기 들어가셔서 지금 보좌에서 생명의 떡으로 오라고 여기로 부르고 계실 거거든요. 그럼 여기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뻗디고 있으면서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막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가시덤불에서 자기가 굴른다 그랬죠. 그 가시덤불에서 자기 스스로 굴르면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나요? 그래요. 주님이 언제? 내 스스로 선택해서 뒹굴고 있는 거죠. 주님은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만에 무거운 짐이 많다면 그만큼 예수님이 더 필요한 사람이에요. 죄를 많이 졌으면 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죄의식도 참 많아요. 예수 믿으시는 분들. 죄의식? 내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내 스스로가 나를 뭐 할 때 죄의식이 생겨요. 판단할 때. 내가 이걸 못했어.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후회. 이런 것들이 마치 어떤 연민에 빠지고 이제는 정신이 차려서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너희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아는 일에 예수님과 같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과 사망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건 저주 가운데 놓인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명에 있는 것과 사망에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어느 날은 그냥 세상을 다 소유한 것 같이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또 금방 푹 꺼져가지고 어찌할꼬 이러고 있어요. 그걸 맛보고 있는데 그걸 맛보면서 그냥 그걸 맛보게 하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찾으라고 푹 꺼질 때마다 예수님을 더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생명에서 떠나면 영원한 사망의 심판 안에 놓인다는 거예요. 그 죽기 살기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생명을 구해야 돼요. 생명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십자가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놓치면 안 되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뭐야? 항상 어디에 있어라? 아멘.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건 뭐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야, 이런 문제 속에서 구원받았으니까 감사, 구원받았으니 감사. 내가 부를 때마다 그분이 응답하시니까 감사, 감사, 감사.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되려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힘들 때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나는 증세가 이래. 이러면 나는 숨을 못 쉬어서 어떡하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건 뭐예요? 사단이 주는 두려움, 염려, 걱정. 그런데 주님은 그럴 때 뭐 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기도하라고. 구원의 하나님을 맛보도록 주신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맛봐야 내가 주님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의학은 결과를 나온 것 같고 그냥 뭔가를 그들이 나름대로 배운 걸 할 뿐이에요.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나를 살리고 죽이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바람에 이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니까 남자들 참 불쌍해요. 먹여 살리느라고 참 불쌍하게 애쓰고 힘쓰십니다. 근데 요즘 세대에는 또 여자들까지 그 일을 동참하고 싶어서 직장을 나가서 맞벌이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세요. 근데 여자에게 임한 저주는 뭐죠? 남편을 사모할 수,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해서 찾아가 보면은 어떤 상태가 되어지냐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자 맞죠? 그렇죠? 육체의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여자예요. 남자는 예수님이 남자고. 그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자인 우리 교회는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근데 아이 낳는 게 쉬우냐 하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은 항상 누굴 바라요? 남편인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냥 예수님 사랑받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아갈까? 그래서 신학도 생기고 막 어디에 가면 구원이 있을까? 남편 찾느라고 헤매셨어요. 근데 그 남편 내가 찾으드는 게 아니라 남편은 항상 나를 보고 있어. 나 여기 있잖아. 너 어딜 헤매고 있니? 너 성경 줬잖아. 여기 있잖아. 우리 교회 찾아 헤매시는, 교회 찾아 산만이 하시는 분 요새 많습니다. 예수님을 찾으세요. 그 저주가, 죄의 저주가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진짜 남편 찾느라고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그 남편의 생명을 내가 받아야 애를 낳는데 이 애를 낳으려니 이 저주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이 애를 못 낳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애 낳는 게 힘든 거야. 무슨 애? 경건한 자손을 낳는 게 힘든 거예요. 무슨 애만 낳아요 그래서? 죄야 자식만 낳는 거야. 진짜 죄 자식만 낳아요. 주님이 원하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창세기 5장 3절 찾아보세요. 창세기 5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내어 쫓기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자기 형상, 자기 모양을 닮은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죄인만 낳는 거야. 줄줄이 죄인.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래.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자였었죠, 아담이. 근데 이제 죄인이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니까 이제는 뭐예요? 죄인의 속성, 죄인의 인격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성이에요? 아니면 세상의 지성이에요? 세상 지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또 감정, 그냥 희노애락이. 이 땅에서 문제 때문에 기뻤다가 슬펐다가 노했다가 즐거웠다가 이 세상 것 때문에 맨날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그리고 의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할까? 늘 세상에 내가 원하는 정과 욕심을 따라서 열심히 뜻을 세우고 의지를 발동해서 열심으로 행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분들도 이게 믹서가 돼가지고 하나님 뜻인지 내 뜻인지 하나님 감정인지 내 감정인지 하나님 지혜인지 내게 지혜인지 도대체 혼돈돼서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인,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뜻이 아니면 알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다 저주 아래 놓였고 세상은 다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의 것은 다 악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때요? 사람이 지혜로 만든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돌리려고 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 갔는지 없고 뭔가 어떤 프로그램, 누가 어떤 거를 했더니 그 교회가 부흥했더라 하면 그거 다 갖다가 해요. 한동안 두날개 한참 유행해가지고 미국에서도 난리를 쳤는데 두날개 했던 교회가 깨어진 데가 있어요. 그럼 두날개가 문제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누가 뭐 했다 하면 그거 갖다가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떠나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자꾸 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수록 구하라 그랬죠. 문제가 있을수록 찾으라 그랬거든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으로 하여금 내 교회가, 내 사역이, 내 가정이, 내 삶이 인도받도록 주님께 구하라고 했는데 그걸 자꾸 사람의 방법으로 인위적인 걸 찾으니까 문제가 문제를 낳고 문제가 문제를 낳고 결국은 예수님은 점점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고 사역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사역 잘했어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 주 안에서 이렇게 사망의 권세 아래 내가 놓여있는 자냐, 아니면 여기서 빨리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자냐, 그거를 주님은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 아래 놓인 자는 누구의 종이에요? 사단의 종, 죄의 종. 이 땅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Not even one.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구원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종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 십자가를 말하지 아닌 하는 데를 어떻게 교회라고 찾아가세요? 예수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면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단 종교라고 판정되지 않은 기독교 안에도 복음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참 슬픈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거긴 구원이 없어요. 그거밖엔 구원의 길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있거나 다시 생명나무에 가서 그 생명실가를 따먹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님이 필요해요. 세상에는 아무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추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하나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어서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것이 선이라고 말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선이냐 하면 선인 것 같으나 선은 아닌 거예요. 오직 선은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만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건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에만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으시죠. 근데 겸손하려고 할 때 여러분 겸손을 해지십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데 교만 안 하려고 해도 교만해져요. 인정받고 칭찬 안 받고 싶은데 또 안 해주면 섭섭해.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완전 교만 덩어리니까 인정해줘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자꾸 칭찬해. 그러니까 칭찬이 버릇이 돼서 칭찬 안 해주면 섭해요. 근데 여러분 칭찬은 독입니다. 왜? 칭찬 자꾸 받다 보면 알아주는구나. 그렇지. 교만해지거든요. 뭔가 하고 나면 또 어때요? 흐뭇해요. 야, 주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하시네. 주님 앞에 영광 돌릴 것 같지만 사실상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또 깨달아서 돌이키고 나니까 알았어요. 아, 그때 그게 내가 영광을 취한 거였구나. 아, 그게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이 안에서 올라와요. 자연스럽게
칭찬받고 싶고 뭔가 스스로 만족하고 그래서 너희는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했다라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일을 하셨겠지만 뭘 했다라는 생각을 지워버리세요. 왜? 그분이 하게 해서 내가 한 것이지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닌 거예요. 하게 하도록 해주신 게 감사할 뿐인 거예요. 육체에 건강 주셔서 일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직분 주셔서 또 일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내게 영혼들을 주셔서 그 영혼들을 또 돌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근데 내게 영혼 맡긴 게 이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게 나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이 영혼이 살고 죽음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나한테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역자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쉽게 사역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을 나한테 맡기셨을 때, 그 영혼이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할 때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고 그 핏값을 내게 찾으시기 때문에 나는 영혼 하나가 와도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써야 돼요. 참 진리만 전해서 그 영혼이 살아서 정말 저 생명을 누리게 만드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구할 뿐이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이 하시도록 찾을 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성경 가리킨다고 열심히 다른 복음 전해서 그 영혼이 지식적으로 받고 지식적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그게 뭔가 믿는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지옥을 갔어 봐요. 누가 책임져요? 예수 십자가를 전하여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내게 의를 행할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마세요. 우리가 서로 의를 행할 걸 기대하지 않으면 궁휼한 마음이 생겨요. 어차피 죄인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혹 잘못하면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용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를 의인으로 생각하시면 제가 뭐 잘못했을 때 시험 들어요. 시험. 성도들이 목사님이나 사역자들한테 시험 많이 드는 이유가 그들이 의인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엘리야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요. 목사도 똑같은 인생인데 다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직분으로 주기 위해서 세운 거일 뿐 다른 건 없어요. 똑같은 아담의 후손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를 기대하지 마세요. 저한테 의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혹 말로나 행동으로나 잘못하면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용서하면 돼요.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아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 지금 변해가고 있구나. 아직 시간이 요만큼까지밖에 안 돼서 아직 덜 됐구나. 그러면 누구든지 용납하실 수 있죠. 누구든지 옆에 와서 여러분한테 상처 줘도 시험 받지 않을 수 있겠죠.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나 나나 은혜 받은 건 똑같아요. 다만 내가 조금 더 먼저 알고 조금 더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조금 앞서간다? 그 차일 뿐이지 내가 그보다 나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 달란트 빚진 자와 50데나름 빚진 동간의 비유를 말씀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 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들을 가두고 그들을 정죄하면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거예요. 뭐만 따먹어야 돼요? 생명나무 실만. 예수님 말씀만 먹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내가 연합하고 믿음의 길만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 없어요. 로마서 3장 13절에서부터 18절 말씀. 자,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의 종일지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면 죄를 짓겠어요? 근데 죄를 짓잖아요. 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문둥병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썩어져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무뎌져서 자기가 범죄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정죄 판단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겠죠.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이 안에 하나님과 사단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양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와요. 독을 품고 말을 하면요. 실제로 그 말이 독이어서 상대편에게
찌를 때 그 사람이 피를 흘립니다. 독이 여기서 올라오는 걸 느끼시면 입을 담으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여기서 생명이 나올 때는 입을 여세요. 내가 입을 열고 담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으시죠? 이것도 컨트롤이 안 돼서 그냥 확! 그러면 회개가 훨씬 더 힘들어져요. 요 마음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면 쉬운데 일단 행동으로 뱉어버리고 난 다음에 회개하려면 많이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절대 자범죄까지는 가지 마세요. 요 마음에서 죄 짓는 거에서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독은 나오게 하지 마세요. 교회 가는데 얼굴은 다 시커멓어하고 생명은 하나도 없어요. 영의 사람이 되질 못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만 되는 거예요. 육으로는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사람은 아닌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고요. 겸손의 사람이 되고요. 온유의 사람이 되어지고요. 다른 영혼을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 심령에 평강과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 입을 열 때마다 생명이 나오고 다른 사람도 기쁨을 주고 평안과 안식을 나눠줍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그 보좌로부터 흐린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 했는데 길 가운데로 흐른다. 길 가운데는 우리 심령에 세워진 십자가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흘러서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흘러내려갈 때 가는 곳마다 생명나무가 세워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나무가 세워져야 되고 그 이파리는 양약이 되어지고 그 열매는 살리는 과실이 되어져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안에서 어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이 흘러내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에스겔서 47장으로 연결되어질 때 가니까 가는 곳마다 뭐야? 어부가 세워지고 금을 치는 곳이 되어지고 그 여러분 만나는 자마다 거기에 여러분이 어부가 돼서 그물을 탁 치명이나 수없이 많은 숫자의 물고기들이 잡혀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가면 밤새도록 잡으려고 해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급히 타시고 그물을 오른쪽에 내려라 하니까 내리니까 고기가 잡혔어. 내가 내 노력으로 사역하면 영혼 구원이 안 돼요. 주님이 하랜 대로 하면 얻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그 영혼들을 다 걷어들여야 되는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 그 영혼들을 추수하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추수꾼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추수꾼으로 삼으려니까 천사를 붙여줘야죠. 나한테 천사들이 줄을 쥐고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서가시고 천사는 내 뒤를 따랐고 호위하고 그래서 그 영광이 나를 덮으니까 가는 것마다 구원의 역사 주님의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그거를 하기를 원하셔서 납작 엎드리라고 하시는 거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남에게 이렇게 죄를 짓게 했는가? 이 죄를 통해서 생명과 사망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게끔 하셨는데 아담의 범죄하게 되는 과정을 먼저 보겠어요. 아담이 있는가 하면 하와가 있죠. 근데 누가 범죄했죠? 하와가 범죄했어요. 이 하와를 찔 때 아담의 뭐로 지었어요? 갈비뼈. 그리고 이를 여자라 했죠. 여자라 하면서 이 여자, 하와인 여자 이를 뭐라고 말하죠? 돕는 배필이라고 말해요. 육적으로 아담은 남자요. 하와는 여자예요.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인데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이 아담이 준비하기 위해서 하와를 사용한 거예요. 뭐 하는 일을 한 거예요? 돕는 배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해요. 왜 오셔야만 됐다고 그랬죠?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와가 보금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저걸 먹으면 진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뱀에게 의해서 꼬임을 받은 건 하와예요. 뱀이 누굴 꼬셨어요? 하와를. 뱀은 아담을 꼬셔서는 안 될 줄 알았기 때문에 아담은 아예 안 꼬신 거예요. 아담은 어떻게 지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갖게 지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하와는 그 갈비뼈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몰라 도대체. 뱀이 하와에게 가서 꼬시는 거야. 아니 그거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는 아니야. 그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가? 사람들이 범죄할 때 뭔가 길이 나타나면 그런가? 하고 기웃대요. 가지 말라고 가르쳐줘도 그런가? 모르잖아. 가봐야 알지.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선생님이야. 주일학교 선생님, 중고등학교 선생님. 걔네들한테 늘 선생님이에요. 집에서는 엄마고. 그러니까 늘 예수님 얘기만 하니까 우리 엄마는 늘 예수님 얘기만 하는 사람 귀가 따가운 거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엄마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경험해서 다 알지만 우리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지 않니. 그래서 자기네들도 좀 경험을 해봐야 알겠다. 그래서 내가 아니 그 길을 가면 고통을 겪고 그래서 거기서 상처투성이가 돼서 가지 말라고 가르쳐주는데 굳이 그것을 내가 경험을 해봐야 알지 않겠냐고. 그게 애들이에요. 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대체 알래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기 방법으로 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래? 그럼 해봐. 그리고 내버려 뒀어요 그다음부터. 그래 네가 경험해봐. 그리고 돌아와. 그러면서 한 말이 너희가 어디를 가든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하니까 그것만 기억해라. 엄만 기도만 할게. 그 대신에 해봐. 그리고 내버려 뒀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어느 때까지 딱 가리고 그다음부터 예수님에게 일절 안 해줬어요. 딱 해주는 얘기는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아신다고 그 얘기만 했어요. 네 심령 폐부 깊숙하게 생각하는 것까지 네 입의 말 하나까지 하나도 주님 앞에 감춰주는 건 없어. 우리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입으로 뱉은 거, 행동 하나까지 다 기록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머릿속에 생각만 한 것까지도 다 기록되어져요. 다 기록되어져요. 무익한 말 한마디 한 것까지도 지울 수 없어요. 다 기록되어져요. 근데 언제 지워져요? 회개할 때 지워져요. 그래서 주님이 다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하나 회개하도록 기억나게 해주세요. 예수 피를 발라야만 해결이 되니까. 회개라는 걸 통해서 예수 피가 발라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잘못 간 길, 내가 잘못 말한 거, 잘못 행동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여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잘못했나이다. 이제 주님 돌이켜 내가 회개합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회개를 통해서 지금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다시는 그 길로 안 가죠. 내보냈다 그래서 그래 고통 잘 당했다 잘 당했어 그러겠어요? 얼마나 아파서 기도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준비해야 돼요. 왜 길이 준비해요? 왜 길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려면 오직 단 한 분 하나님밖에 구원이 없는 걸 나타내야 돼요. 단 한 분 하나님밖에 구원이 없다는 걸 나타내면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아까 생명과 사망 이걸 딱 나누니까 사망에서 건질 수 있는 건 생명뿐이라는 걸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누가? 죄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게 되어졌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구원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구원자는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구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이 구원이 되려니까 그분이 구원이 되려면 아담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아담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범죄를 해서 되니까 누구를 사용했냐? 하와를 사용했어요. 요 진리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하와인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냐? 교회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아담인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는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부터 32절인 말씀에 30절부터 우리 3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가 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지는 이 진리는 교회에 대한 진리입니다. 근데 교회에 대한 진리를 말할 때에 이 교회가 바로
아담이 부모를 떠나서 하와와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 이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따지고 들어요. 아담에게 부모가 어딨나. 근데 아담을 지으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담의 부모예요. 아담이 하와와 한 몸이 되어진 이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온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들로 오셨다고 표현하죠.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아내인 교회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장막에 들어갈 때에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담이 부모를 떠나 하와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비뼈가 아담의 갈비에서부터 나와서 첫 번째는 나와요. 그 다음에 그 갈비뼈가 다시 아담과 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지니까 온전한 몸을 이루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한 몸을 세우는 게 하나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아내가 나왔어요. 갈비뼈가 나왔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갈비뼈에서 나온 게 교회예요. 어디 있나? 요한복음 19장 34절. 요한복음 19장 3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기서 갈비뼈라고 한 말이 히브리 말로 짤라. 그런데 이 갈비뼈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말하면 옆구리라는 표현도 되고 허리라는 표현도 돼요. 갈비뼈, 옆구리, 허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갈비뼈를 취하여 나오다 이런 말을 할 때 그 히브리 단어는 뭐냐면 분리되어 나오다 이런 의미가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게 된 거고 그 이유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그가 하와와 함께 세상에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와서 이 땅에 아들로 오신 거. 갈비뼈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교회가 잘라. 근데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다? 물과 피. 예수님이 뭐와 뭘로 임하신 분? 물과 피로 임하신 분. 아담이 뭘로 만들어졌다? 물과 피로 만들어졌다. 육체의 첫 아담을 지을 때 물과 피로 만든 상태처럼 예수님이 물과 피를 흘려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허리라는 단어는 자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옆에 허리에 힘이 있어야 자손을 낳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옆구리에 괜히 창에 찔리신 게 아니라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자손을 위해서 옆구리 내 갈비뼈인 교회를 위해서 흘리신 거예요. 물과 피를 흘림으로써 물과 피로 다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아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과 피로 아담이 만들어지. 처음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세례를 받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아서 이제 물세례를 받아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가지고 아담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진정한 아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는 우리로 하여금 물세례를 받게 하는 할례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할례, 십자가의 할례는 그거 하나로 완성이 아니에요. 그걸로 완성이 됐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나가서 그거 다 전해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다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때까지 기다리라.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 그들이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있고 경건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아멘. 온전한 아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흘리신 게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과 피를 옆구리에서 흘린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갈비뼈를 위한 것이다. 그 물과 피를 흘리기 위해서 아들이 부모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뭘 위해서 오셨어요? 교회와의 연합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와의 연합을 위해서.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나와 합방을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합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경건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빛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 어둠은 떠나고 빛이 임하면서 예수님의 물과 피로 거듭난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죠. 사건적으로 물과 피로 임한 사건만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게 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전했어요. 그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셨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받아요. 그렇지만 물세례를 받은 것에서 증인이 되냐면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받아졌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주는 거고 이렇게 될 때 온전한 합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들을 낳게 하기 때문에 이제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왜 그렇게 기록되는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데 돕는 배필로 했기 때문에 바로 이 하와가 뭘 도와요? 교회가 뭘 도와요? 교회가 범죄를 하는 거야. 이 교회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은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누구한테 시킨 거예요? 하와에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여자한테서 남자들이 왜 선악과를 먹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와가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질문 안 했어요. 이거 하나님 먹지 말랬어. 먹으면 안 돼. 안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먹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대로 하와가 준 걸 받아서 먹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길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담이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자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예요. 그런 자가 하와가 한 짓을 보고 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거를 바보같이 딱딱 받아먹었겠냐는 거예요. 그냥 받아먹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를 가졌다 했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아담은 아무 소리 없이 하와가 준 선악과를 받아 먹은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 먹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야 될 참 아담 진짜 아담이잖아요. 참 아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야 되기 때문에 아담은 거기에 통로로 동역을 한 거예요. 이 돕는 배필을 위하여서 하와는 확실하게 돕는 배필의 역할을 했어요. 확실하게 돕는 배필의 역할을 했고요. 이 교회인 우리는 돕는 배필을 일을 확실하게 했어. 그래서 이제는 똑부러지게 죄짓는 일만 한 게 아니라 똑부러지게 경건의 자식을 낳는 돕는 배필도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그래서 그냥 따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 내가 잘못 가더라도 그 잘못 간 길에서 또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있어요. 가르쳐주고자 함도 있죠. 이 돕는 배필인 교회는 주님의 일을 돕기 위해서 일해야 하는데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갈비뼈에서부터 낳은 거예요. 그 갈비뼈에서 물과 피를 흘려서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이 물과 피로 낳은 자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자식을 진짜 참 아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온전한 아담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되어졌어요? 안 됐어요? 되어졌죠? 예수님의 말씀과 그 거룩한 피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게 주어졌다는 것. 주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와 결혼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만 했냐면 약혼한 거예요.
여기서 템플러리 우리와 함께 있는 거지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늘로 가셨어요. 가시고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온전한 몸을 세우는 일. 사람 안에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셔요. 내적 치유 중요해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다 맡기셔야 돼요. 네, 모든 상처, 아픔, 과거에 어떤 것도 아주 요만한 찌꺼러기 같은 거 잔재들에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회복되어지면 주님이 날 통해서 이 온전한 몸을 세우는 일을 하셔요. 아담을 짓고 나서 그에게 준 복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예수님은 생육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먹고 계속 살아야 돼요. 생명을 먹고 계속 살면서 자녀를 낳는 번성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그 경건한 자손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땅을, 내 땅을, 내게 주어진 땅을, 고을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의 소유된 백성.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끝에 뭐라 그러죠? 왜 그렇게 했다고요?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뜻없이 된 게 없는 것처럼 아담의 창조까지 그렇게 세미하게,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창조하신 것도, 하와가 범죄하게 하고 아담은 아무 소리 없이 그걸 받아 먹은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구원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구원은 곧 생명의 주, 구원의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걸 드러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세 가지야 다 연결이 되죠. 인간 구원, 그럼 교회 구원이에요. 두 번째, 마귀의 진멸.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교회 구원에는 구원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개인 구원, 하나는 교회 구원. 내 개인적으로 각각 개인이 교회의 지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 되길 원하셔요. 근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면서 세워가시는 분이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니까 건물과 건물이 연결하여 서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어디예요? 성전. 그래서 두 번째 교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몸이 하나인데 지체는 여럿이고 거기에다가 직분을 또 여럿이 줬는데 그 직분은 뭐래?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말이 에베소서 4장 12절인가요? 나오죠. 주님의 뜻 온전한 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교회를 세우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아담이 아무 소리 없이 먹은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돼요. 오시옵소서, 사용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편안하게 쓰세요. 그렇게 자기를 내어놓는 거.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근데 누군가 자기를 내어놓고 쓰도록 하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마어마한 계획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를 절대 다른 길을 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반드시 물과 성령과 피의 사람이 되어져야만 돼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지만 교회도 될 수 있고 경건한 자손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자도 될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이나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이나 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뭐라 그랬어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으라. 왜냐하면 땅의 것은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8장 읽으셨죠? 6절로 7절.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서 절대 육체 사람은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을 흙으로 짓고 생기를 불어넣은 이 진리가 있는 거고, 예수님은 물과 피를 흘린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또 보내주신 이게 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만 온전한 영의 사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지어진 사람을 통해서 영원히 살게 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길을 준비한 거예요. 영원히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우리를 낳으시길 원했어서, 그리고 성령을 부어서 우리로 영원히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육체로 가진 물과 피를 가진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 죽어요, 한 번은. 근데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의 물과 피로 난 속사람이 있죠. 근데 이 속사람 영원히 죽어요? 영원히 사는 속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 속사람은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고, 이 육의 사람은 육의 생각으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육의 것을 찾지 말고 너의 영이 원하는 것을 찾으라. 너의 속사람에서 살라. 요한복음 17절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육은 어차피 썩을 양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영이 사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썩지 않을 양식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내 몸은 육체의 유익을 섬기기 때문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로마서 3장 13절, 로마서 6장 13절, 내가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에요. 16절에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내 속사람이 원하는 대로 따라서 의에 순종을 하면 의의 종이 돼서 육체도 의를 따라서 살고 의의 일을 하게 되어지지만, 내가 내 속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겉사람을 위해서, 육체 사람에서 살면 여전히 육체는 누가 지배하기 때문에? 사단, 죄가 세상이 지배하기 때문에 육체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돼 있고 세상의 것을 필요로 하게 돼서 세상에 필요한 것을 구하고 찾다 보니까 육체는 죄의 종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누구의 종으로서 살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는 너희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 안에 속사람은 생명을, 내 안에 육은 사망을. 그래서 생명과 사망이, 복과 저주가 같이 있는데 생명을 먼저 택하라는 거야. 내 안에 속사람이 가져야 되는 생명, 이걸 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사건, 이것이 성경입니다. 육의 것을 위해서 내가 추구하면서 육의 것을 염려 걱정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이, 주님의 것만 찾고 구하는 자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 주세요. 믿으세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인 걸 믿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라, 저의 죄를 해서 저를 구원할 자라 오신 그분이 바로 생명의 주여, 그 생명을 부활하시면서 나타내시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부활하신 증거를 확실하게 주셨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